아, 오늘은 바닷가 쪽으로 왔습니다. 늦게 출발해가지고 일단 가서 바로 텐트 먼저 치고 저녁 먹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할 예정입니다. 여기는 정확한 위치는 여기 포항이 아니고 포항과 영덕 경계점인데 그 주소지 있는 영덕으로 되어 있어요. 여기 남정면이라고. 비가 올려는지 멀리서 지금 천둥이 치고 있네.
둘째 날 아침이고요. 철수 다 하고 이제 잠실 해수욕장을 뒤로 하고 조용한 곳에 가서 스노클링 하려고 하거든요. 진짜 덥네요. 여기가 부흥 해변이고요. 앞에 보시면 서핑하시는 분들 보이시죠? 여기 영덕에 유일하게 있는 서핑샵이라고 합니다. 일단 제가 갈 곳은 저기 마을 또 쭉 돌아가지고 뒤편에 있는 곳에 스노클링 하러 갈 거거든요. 여기가 제가 작년에 왔던 곳이거든요. 좀 안 좋은 점은 바로 뒤에 차가 지나가지고 못 사가지고 잘 때 파도 소리랑 차 다니는 소리 때문에 예민하신 분들은 좀 잠을 잘 못 주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앞에 보면은 자 바다 뷰가 장난 아니에요. 여기 일출 명당으로도 유명하고 오늘은 파도가 1도 없네요. 서핑은 물 건너간 파도. 세 번째 오는 길이라 가지고 아주 익숙한 길이에요.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.
가지고 여기 좀 쉬었다 갈게요. 우회전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초등학교 지나가면 바로 기차 역이거든요. 옷 갈아입고 쉬어야 될 것 같아요. 아, 지금 배도 너무 고프고 그래도 덥지만 포항에서 물을 꼭 쓰러지기 일보 직전. 아우 더워. 다음에는 아 계곡으로 갈래요. 와 여기 무인 기차역이라서 에어컨을 마음대로 켰다 꺼낼 수 있어요. 파워 대박. 포항 가는 게 3시인데 포항 방면 이건가? 3시 6분 차. 요거 타고 포항으로 일단 가서 물회 먹고 집으로 갈 겁니다. 아, 여기 완전 꿀인데? 완전 시원. 한 시간 더 기다려야 됩니다. 먼저 피부 마사지 해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